이제 참 이게 시트콤인 것 같습니다. 시트콤. 네.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일단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는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마지막 기회는 달라는 말은 안 해요. 마지막 기회는 달라고 안 합니다, 정말. 예,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지만! 9시. 9시 반까지 원래 하기로 했던,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치를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돼지를 했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새끼입니다. 아, 진짜 개새끼입니다. 제가 개새끼입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든 방종해버리려고 건방져가지고 마지막 제가 개새끼입니다. 형님들 진짜 제가 개새끼입니다. 진짜 형님들. 제가 너무 개새끼예요. 진짜 아, 저도 맞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형님들의 이 사랑의 매, 진짜 맞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때려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형님들. 진짜 사랑의 매, 진짜 때려주십시오, 형님들. 진짜로. 뭐라고? 아, 여러분들이 이 봐주신다면 108배가 무람? 2시간 15분 동안 계속 절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건다 해야죠. 예?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다 해야지. 어?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108배를 원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 당연히 바로 108배 들어가죠. 예? 일단 국밥을 먹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충전 좀 하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예. 형님들이 국밥 먹고 싶은 걸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바로 충전해놔야지. 충전. 벌써 아침. 뭐라고? 1730배 하면 인정해 준다고? 또 좋습니다. 1730배래요, 여러분. 아니요. 에이, 근데. 1730배가 가능해요? 108배에 대해서 죽잖아요, 님. 108배는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지. 근데, 저 1000배는 진짜, 못 하겠는데. 아, 1000배는 너무 힘들지 않나? 근데 왜 갑자기 1730배예요? 17시 30분이요? 저 대단하다, 진짜. 아니, 형님은 막 이런 시간 내기 같은 거잘안 해요? 아, 저요? 네. 나는 뭐 내가 시간 내기, 근데 나는 뭐 시간 내기 예전에 한 적이 있었나? 예전에 과학시간 형님이랑 몇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항상 내 입이 문제다. 맞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공방 후연증 해가지고. 글쎄 저는 시간 말고 술로 많이 했죠. 뭐라고요? 닌 항상 우리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항상 샤발 시간도 안 지키고 네 감정대로 샤발 인정할 거 하면서 우리랑 약속을 지켜야지 샤발 뭔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그따구람? 아, 나 생각해봐요. 오늘 아니 형님 근데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아니 맞죠? 아, 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겁하지 마시고 맞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네? 아니 놀래라. 병따개예요. 찾았다. 뭔데? 이 냄새 어떻게 오세요? 아니 안 할래. 아니, 아니 왜 이거 새 건데 왜 냄새가 나지? 아니 맡아보세요. 아 하지마. 아 잠만요. 아니 진짜로. 나 다 토할 것 같아. 진짜 너 술 너무 많이 먹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새 건데 냄새가 난다니까. 무슨 냄새 나는? 어 몰라. 맡아봐. 아 내가 계속 아까 게임 할 때부터 뭐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맞죠? 뭐 이상한 냄새. 맞죠. 그러니까. 아 우리 또 하나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뭔데 이거?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똥을 왜 쌌냐고 신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봉준아 한마디만 할게. 어차피 5시 30분까지 하는 거 기분 좋게 8시 그래 진짜. 봉준아 매번 이러는 것도 슬슬 지겹지 않냐? 뭐 하는 거야? 이게 데자뷰도 아니고 적당히 하자. 엮여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9시 반까지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만 이렇게 좀 선처해 주시면 진짜 원래 하기로 했던 12시간. 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9시 반까지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12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죄송한데 거기 간다고 안 했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가는데 지금. 아 그래? 상관없나? 똥 못 봤어. 아이 계속 뭐 똥국방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진짜 뭔 소리야. 아니 형이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아침부터 고랭맥입니다 진짜. 진짜 제정신이 아무도 없네.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아닙니다 정말. 네. 정말 9시 반까지 딱 하고 네, 12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자고 일어나서 12시간을 이 돼지가 할 것 같냐? 제가 만약에 자고 일어나서 12시간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어주십시오. 진짜. 정말입니다. 지금 딱 정하라고. 일어나는 시간이랑 다 정해. 진짜.
일어나는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정하지 못하겠는데 12시간 진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지킨다. 안 지킨다. 만약에 진짜 안 지킨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아니 이런 얘기는 좀 불화를 개박살 뭐라는 거야 진짜 뭐라는 거야 존나 아이가 나는 미쳐가는 것 같아. 왜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 하나면 다 무슨 까빠따들 막. 아니 진짜. 아 왜 웃긴?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9시 반까지 딱 하고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또 12시간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정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키는 시간을 딱 정하라고? 그거는 일단 바지 아니 일단 뭐 바지를 아니 그게 아니라 12시간 정말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2시간 딱 9시 반까지 딱 하고 제가 또 12시간 4개에 살고 4개에 죽는다. 이제 진짜 시간 내기 안 합니다. 맨날 그놈의 이제 진짜 뭐 안 합니다. 이제 진짜 뭐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아, 왜 내니 올라왔다? 아니 야 진짜 농담하고 순식간에 무슨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지냐. 나 잠깐 나 저기 갔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와 아까 전에 그저 이런 분위기가 분명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12시간 만약에 내일 하질 않는다. 무엔터 전원 삭발 저거 좋네요. 지키지 않으면 무엔터 전원 삭발. 뭐하는 거야 진짜. 내일 만약 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킨다 이 말이죠. 저 못 믿으십니까? 아니 못 믿는 게 전부 다 지읒 조신할까? 아니 확실한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내일 진짜 봐야 진짜 안 키면 뭐 진짜 뭐 정말로 이제 저분들 봐도 뭐 진짜 심한 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뭐겠어? 네가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도 뭐 있는데요? 저기 나오네. 뭐야? 아니 저 왔네요 저기에. 아니 누가의 사발이야. 아니 뭐 이상한 소주를 많이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진짜 무람이다 진짜 저거 보면서 와 나 미치겠네 참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2시간 하면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내일 12시간 방송 안 한다 그럼 브라질리언 왁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깨 너무 아프다. 아 내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9시 아, 반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방송 키는 거지. 응? 언제 일어날 거냐고? 한 8시간 자야 되지 않았네요. 저녁 딱 8시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이면? 맞나요? 그렇죠. 와. 개꿀이네. 조금 앞당기면 안 될까요? 저는 8시 너무 그러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앞당기는 거 한번 협상해 보시죠. 6시.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6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6시 케어 맞네. 6시 인정, 6시 인정. 6시. 만약 6시, 6시에 1분이라도 늦으면 브라질리언 왁싱. 미치겠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안 되잖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잖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약속 딱 6시에 켜서 12시간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그거 뭐야 네. 내일 6시에 딱 일어났을 때 네. 플스 사러 같이 가주면 안 돼요? 플스? 아 근데 저 죄송한데 7시에 또라이 먹어 UFC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사러 갑시다. 아니 그래도 뭐...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뭐. 아니 아니 그래도 그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약속? 아니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사러 간다고. 아 오늘 6시에요. 오늘 6시. 아니 같이 사러 간다고 플스를 같이. 플스. 오늘. 예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 오늘 정신이 오늘, 없어요. 오늘 6시. 오늘 6시 여러분. 오늘. 예. 오늘 6시. 오늘 6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였어. 그럼 인정 봐. 인정하잖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밤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런데. 정규 방송 시간까지 18시간이라고? 정규 방송 시간이 뭐야? 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원래 방송하는 시간? 12시간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짜. 예. 12시간. 18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고. 딱 6시에 딱 일어나서, 12시간 딱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저, 내일 이제 오늘 아니죠. 오늘 말고 그 다음날 같은 또 합방을 해야 되니까 대전을 떠야 돼. 예.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면은 주말에 플스 사러 같이 가주세요. 주말에 그럽시다. 주말에. 네. 갔다 오시면 그 토요일날 맞죠? 토요일날 주말에 토요일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금요일날 바로 내려와요. 바로 내려와? 응. 아 내일 갔다가?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토요일날. 응. 토요일날 근데 문 열어요? 거기는 다 열어요. 아 진짜로? 거기 쉬는 게 뭐 평일에 화요일인가? 내가 알기로는. 응.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니 여러분들 12시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2시간 아니 14시간? 12시간 우기는 게 아니라 12시간 아니 근데 이게 정규 방송 6시간 언제 생긴 벌칙이래?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무리하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딱 9시 반까지 하고 예,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1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형님 예. 국밥 먹으러 갈까요 형님? 어디로? 저기로? 아니면. 합천? 아, 아무 데 가서 여기 가서 상관없고 그럼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12, 13, 14 사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12, 14, 16. 12, 14, 16. 좋습니까? 어, 그래도 뭐 이 사다리는 진짜 뭐 이건 뭐 미지심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지면 끝이지 뭐. 그래 알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네. 걸리는 딱 보고 아 진짜 네. 표정 하나도 일그러지지 네. 않고 어 약간 왜 이렇게 소름 돋냐 근데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번이 좋네요. 12, 14, 18 맞습니까? 18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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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12 뭐였지? 12, 14, 16이었나? 어 16 아 12, 14, 16 죄송합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12, 14, 16 오케이. 그럼 누가 골라주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청자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건빵님들 네. 걸렸다가 녹인 첫 번째 분한테 갈까요? 아, 예. 몇 번이십니까, 형님? 번호 말씀해 주세요. 한이 몇 번입니까? 나 안 해. 아, 예, 내 방 아니지. 아, 아, 마음대로.
갑시다. 일본 오케이. 갑시다. 아, 18을 넣으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18을 넣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18을 넣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요. 넌 욕을 뭐... 넌... 약간 매를 버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넌 그냥 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실성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속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니, 근데, 가면. 아,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다, 아니, 나도 솔직히 좀 시드 쳐줄 수 있는데, 네 운이 없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16, 와. 16시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16시간. 잠시만. 16시간. 지금 7시 35분, 5시 30분까지 하면, 16시간. 오케이. 되나요? 그러니까 14시간 할 때 하지. 아, 자 마지막 한 개 더 물어야 됩니까? 예. 아니 그 진영아 님 몇 시에 합방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 몇 시에 몇 시? 그런 거 시간 없고? 예, 제가 이제 가는 날. 진짜 김민띠 님은 진짜. 아, 공지 쓰라고? 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대필로 쓰기로 하시지 않습니까? 또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14, 16, 18. 어? 마지막 기회? 왜 기회를 주시는 거지? 어? 마지막 기회? 이거 해야지. 어, 당연하지. 오, 어, 가자. 왜요? 불쌍해서 그런가? 웬일이지? 어, 패 끓이는 거 소리. 진짜 마지막. 어, 감사합니다. 하도 깎아도 된다고. 하도 깜깜해서 준대.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까지 안 되면 넌 인정한다 이거. 얘는 걸릴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건 니가 그 아까 전에 그 형님이 아 이거 이제 걸렸어. 2번 귀신난 조금 픽스타야? 선장인가? 저분 뭐 자출 우출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씨. 아, 씨, 아! 이제 그만하자. 미친 것 같다, 이거. 16, 18이지? 저분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잃을 거 없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10년이나 10년 정도 합시다. 더 이상 진짜 마지막 같은 거 같아.
3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항상 끝이 안 좋네요. 원래 끝이 좋아야 되는데 소름 돋습니다. 예. 네. 18시간. 그 피바람이면서 지금. 형님들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왔는데 그냥 14시간 아 14시 14시간 딱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14시간. 아 너무 힘들어. 14시간 딱. 처맞을래가 아니라 14시간.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요. 아파요? 아니요, 맞아요. 아, 약간 민심 이런 거를 약간 잡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2, 14, 20 마지막. 12, 18, 24? 설레 달콤한데요? 아, 근데 아 잠시만. 아, 네. 제가 어떻게 보자. 네. 뭐야?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약간 토하러 왔나? 뭐지? 형님들, 아니, 형님들 생각에는 18시간 하면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러면? 몇 시부터 끼는 거지? 그리고 잠방 솔직히 말해서 잠방만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무난한 것 같거든요. 잠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맞지. 근데 너무 18시간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내 개인적 생각이 좀 무리기속이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12, 18, 24. 어이, 소름 돋네. 마지막 진짜 딱 하고 끝내자. 야, 이거 이제 뒷말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양말 신고 올게요, 그럼 다 하고. 네. 아, 근데 형님이 정해주십시오. 내가요? 형님의 그거 딱,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심이 또. 12, 18, 24 딱, 마지막. 이거, 아니, 진짜 만약 근데, 한번 약속해. 진짜 만약에 여기서 24 걸려도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말안 할게요. 진짜 뒤에서 뒷말 없어야 돼요. 예. 네. 진짜 마지막. 진짜 볼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3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름 잡고 듣지 진짜. 12, 24, 36. 아니, 불러주십시오. 내 계속 부르라고요? 네. 2번. 딱 12시간만 딱 이렇게 합시다.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너무 막 이렇게 길어지면 방송도 재미없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딱 6시에 딱 켜서 12시간 딱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진짜 딱 12시간 딱, 아 6시에 딱 켜가지고 12시에 딱 12시간 딱 하는 걸로. 예.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안 붙지? 뭐지? 그렇습니까? 그럼 타협으로 12시간 조금 그러면 14시간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들 진짜 14시간 딱 이렇게 예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시간 인정 있으신 거. 아, 속 신나는데. 질삭. 제 걸로 잠시 켜도 됩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도 당연하죠. 아, 다 블랙 좀 누르고. 네. 아,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제 걸로.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아 12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방송하고 있다가 네. 또 그렇게 됐는데 딱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또 딱 1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12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딱 우리 케이드 형님 하... 어떻게 될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 정말 네, 여러분들 14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14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님 저 예 네. 인정 많이 14시간 딱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공지를 올려주세요. 네. 6시에 딱 켜서 14시간 딱 제대로 할게요. 네. 14시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시간 내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18시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차차차 하고 있네.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18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공지. 알겠습니다. 와, 18시간. 내가 이제 입방적을 뜨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오늘이 아, 오늘 네. 6시인가요? 네. 더 8시. 몇 시까지 지금? 그건 몇 시까지야? 아, 네. 9시까지인가? 아니. 잠깐만. 맞나? 9시까지야? 아닌데? 아, 12시까지인가? 12시까지 점심 12시? 아. 여러분들 그러면 네.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2007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곡을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좋다 맞죠? 근데 나도 그런데 왜 그런 거지? 계속 부분 끓는데 맞죠? 여기 맞죠? 어, 왜 그런 거야 그거? 모르니까 모르겠어. 아, 난 그뿐만 아니라 위도 아프고 이상해졌어 이거. 나 술 아, 진짜 아, 국밥 진짜 먹으러 가요 진짜로. 지금? 안 좋죠.
줘. 안 주는데 먹으러 가야 돼? 아, 나는 가서 상관없어. 회장을 해야지. 난 상관없어. 어. 가서 그때 화장실 좀 가야겠다. 그래서 아, 씨. 아니 그 화장실 갔다 왔어. 아니 괜찮아. 갔다 와서 갔다 왔는데 한 더 가야 될 거 같아. 꼭 국밥 먹으러 가야 돼. 일단 여러분들 이거 휴대폰으로 바로 킬게요 형님들. 갖고 올까요? 휴대폰 갖고 올까요? 네, 네. 잠시만요. 어우.